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신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신묘이면은 양력으로 이제 7월이죠 네, 지금 벌써 신묘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묘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일간별로 대입하면서 그 원리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월운을 보실 때 세운을 먼저 보는 게 맞겠죠. 대운도 같이 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운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세운이 갑진년이다. 근데 이 진토라는 거는 목기운이 아주 강한 녀석입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 자수 같은 게 있다면 자진압을 해가지고 수기운이 강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기본적으로 목기운이 대단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천간에도 간목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목기운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미월이 왔다. 신미월이 왔다라는 거는 이 미토는 요 지장간 안에 을목도 있죠. 그래서 해묘미의 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운에서도 목기운이 강한데 지지에서도 해묘미의 미가 와서 목기운이 강한데 신금 하나만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신금의 작용이 대단히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신금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사주 원국에 신금이 거주할 공간이 없다. 자, 신금이 거주할 공간이 없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목기운이 아주 강하다. 사주 원국이. 그럼 신금이 들어올 수 없겠죠? 또는 화기운이 아주 강하다. 그런데 지장간이든 천간이든 신금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건강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목기운이 강해졌는데 해묘미의 미까지 와가지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네, 전반적으로 목기운이 너무 강해졌죠? 그러면 신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주 원국에도 신금이 약하다 또는 거주할 공간이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에 해당되는 게 이제 가장 흔한 게 감기, 비염, 네, 그리고 이제 날카로운 것에 베인다라든가 또는 뭐 면역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사주 원국에 금기운의 그 신금의 뿌리가 있거나 사주 원국에 금기운이 강하다. 자, 여기서 적어 드릴게요. 사주 원국에 신금의 근이 강하게 있다라거나 아니면 금기운 자체가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이 목기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목기운이 이렇게 얘를 잡아가지고 신금을 쏙 나오게 하는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신금의 습성에 맞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겠죠. 뭐 이를테면은 갑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종합 한번 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런 상황에서 사주 원국에 신금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럼 신금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 금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신금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갑목일간이고 목기운이 아주 강해요. 갑인일주고 인묘진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병오 네, 그리고 여기다가도 을목 뭐 갑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목기운 너무 강하죠? 화기운도 있고 여기에다가 신금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신금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아, 그러면 이러한 운에서 신금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위치에서 문제가 되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말씀드리게 되면 너무 난해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금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관성에 문제가 생긴다. 근데 사주 원국에서 금기운이 강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묘 신축 사. 자, 벌써 사축합을 하고 있죠. 사축합을 하고 있는데 신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럼 신금의 거주 공간이 강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신금이 드러난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조직 자리니까 일감이 드러난다. 또는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드러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기본 골자입니다. 요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갑을목일간은 관성, 그럼 뭐 직장이나 또는 뭐 남성 관련. 자, 그리고 병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정제니까 남자분이라면 여자. 그리고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편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자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반대로 뭐 편제니까 부친 건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병정화일간도 적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주 원국에 신금이 거주할 공간이 없다. 그럼 신금이 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신금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신금이 뭐 잠깐 일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된다라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사주 원국에 금기운이 거주할 공간이 있다. 그럼 오히려 이 신금이 드러나게 되더라.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무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되겠죠. 이제 똑같이 응용하시면 되세요. 똑같이. 그럼 식상은 여명한테는 자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무기토일간인데 내가 사주 원국에 목기운이 너무 강해 또는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신금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이런 운이 오게 되면은 자녀분이 조금 몸이 아플 수가 있겠죠. 뭐 감기에 걸린다라든가, 또는 뭐 잠깐 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정형외과를 왔다 갔다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는 공적으로는 식신 상관에 해당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식상이면 기본적으로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식상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경신금일간 같은 경우, 특히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신금이 겁재가 되고 양인살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일간 같으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일단 그 코드는 다 들어가겠죠. 신금이 겁재니까요. 그리고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그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중에서 돈의 손실이 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사주 원국이, 그럼 신금이 비견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뜻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왜냐면 내 자신이 자극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신금일간인데 뭐 화기운이나 목기운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 신금이 오히려 막 쪼그라든다, 그러면은 내가 몸이 좀 아프거나, 이걸 우리가 비견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뭐 컨디션 난조를 보이거나 그럴 수 있겠죠. 비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임계수일간 같은 경우는 인성입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주 원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영상 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진년은 목기운이 대단히 세다. 그런데 신미월도 해묘미 미토, 게다가 열기운까지도 대단히 강하죠. 뜨거우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은 결국에 신금이 고립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 때문에 사주 원국에 금기운이 강하면은 오히려 얘가 드러날 것이고, 사주 원국에 신금이 거주할 공간이 적다. 그러면은 반대로 저 신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은 건강이거나 육친적으로 또는 십상적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특히 신금이 정인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주 원국에 금기운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목기운과 화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신금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럼 이때는 일단은 육친적으로 어머님 컨디션부터 체크해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정인은 그래도 좀 무난하죠. 그래서 문서 잡을 일이 생긴다, 승진한다, 요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편인이 되죠. 때문에 이 편인이라는 거는 정인과 같은 보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에 맞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리 감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인은 육친적으로 친할아버지가 되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친할아버지 건강 이런 거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죠. 물론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친할아버지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주 원국에서 어느 쪽 위치에 신금이 더 들어오기가 힘든가, 그리고 어느 쪽 위치에 신금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리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유튜브 공간이고요. 제가 괜히 뭔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다가 여러분들이 괜한 오해를 하셔가지고 두려워하실까봐 저는 그게 더 걱정됩니다.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신미월은 신금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더라. 이것만 생각하셔도 되세요. 신금의 작용.
신금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더라.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 유튜브 보고 신금의 작용을 기다렸는데 그런 거 안 일어나던데요?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십성만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십성뿐만 아니라 오행으로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선생님 말씀 듣고 저 신금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 오매불만 관찰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여쭤봐요. 그럼 선생님 그 사이에 뭐 하셨는데요? 아, 저 헤어스타일 완전 바꿔서 머리 싹둑 잘랐어요. 머리카락 싹둑 잘랐어요. 이런 말씀 주세요. 요게 신금입니다. 네. 때문에 십성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행적으로도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봐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면역력 이런 부분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또 한편으로는 갑진년 진중의 개수가 있어서요. 진중의 개수가 지장간 안에 있잖아요. 지금 신미월이 되면은 열기운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화와 수가 충돌하는데 저는 이 화와 수가 충돌하는 것이 명식에 따라서는 무기력감 또는 우울감 또는 어떤 잔 걱정 이런 것들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